네, 이 방은 특별한 룸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방입니다. 디저블드 룸이라고 하죠. 자, 이제 이 방 사이즈는 크기는 약 20스퀘어미터입니다. 방 번호 확인 들어갑니다. 422호고요. 422호입니다. 자, 방이 큰 편입니다. 당연히 휠체어도 놔야 되니까요. 자, 방 들어가면 우측에 이같이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같이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퀸 사이즈고요. 우측에는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자, 침대 머리맡은 이같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죠. 방 넓게 보이기 위해서 천장에는 이렇게 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팬만 돌려도 시원합니다. 물론 에어컨은 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도 있고요. 한쪽 면은 역시 유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유리창이 있고요. 자, 이 방은 책상은 없습니다. 대신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다 올려놓고 컴퓨터 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에 컴퓨터 인터넷 와이파이 스피드는 매우 빠릅니다. 웬만한 5성급 호텔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침대 소모에 이와 같이 TV가 있고요. 왼쪽에는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욕실은 다른 욕실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두 배 이상의 크기고요. 자, 앞에 이와 같이 좌변기가 보이고 왼쪽에 타월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우측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보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물비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도 또 물비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샤워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기 곳곳에 이렇게 손잡이용 봉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은 장애인자들을 위한 방입니다. 방도 조금 더 큽니다.